오지랖 안녕하세요. 전설의 모자왕입니다. 어떻게 제 채널을 알게 되셨고 이 첫 에피소드를 보게 되실지 참 궁금한데요. 가능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에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뒷배경 세팅까지 왔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제가 극단적인 A형이라 이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요. 그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건 저에게는 20년 이상 가지고 온 저의 꿈이 너무 거대하고 탄탄하게 잡혀있는 사람이라서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채널에 첫 에피소드 영상을 찍는데 어떤 내용으로 찍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내 영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자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세 번째로 모자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 선배님들과 저희 동기들. 네 번째로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자 업계를 이끌어갈 우리 주역들 후배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제 채널은 구독자, 조회수, 유튜브 수익, 그 외 기타 돈벌이 수단들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채널. 이것은 제 채널의 본질이고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에 대한 이야기죠. 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고 방대한 스토리, 투머치 토커가 될 것 같아서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의 삶에 대한 걸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 설명하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베트남 호치민이고요. 여기는 제 작업 공간 워크숍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과 베트남과 태국에 직접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저희 회사나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거라 생각하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저의 꿈입니다. 제 꿈은 항상 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항상 숨기고 살았고 남들 앞에 당당하게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 꿈은 상당히 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서운해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는 제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제가 제 꿈을 위해 나아가는 이 제 삶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 꿈을 이뤄나가는지 안 이뤄나가는지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실 거라 믿고 이 채널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모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라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얼굴형과 두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자 회사들은 품질 좋고 잘 팔리는 모자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 다양한 모자 회사들은 만족하고 있을까요? 많은 소비자분들은 모자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고 좋아도 자기 머리에 맞지 않으면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자를 포기한 사람들. 기존에 공급된 모자들이 나와 맞지 않다면 그분들은 모자가 안 어울려 포기하는 분들이겠죠. 나는 모자가 안 어울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왜 모자가 안 어울릴까? 결론은 나는 모자가 안 어울린 게 아니라 나에 맞는 모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나의 특징 있는 얼굴형과 두상에 맞는 모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나는 모자가 안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좋은 모자는 모자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요. 좋은 모자 회사들은 그런 모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자를 만드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모자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 보다 똑똑해진다면 더 많은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나오겠죠. 제 채널에서 가능하면 그 많은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제 채널을 보는 많은 모자업계 사람들은 그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을 볼 수 있겠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자업계는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얘기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 선배님들과 동기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담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후배들인데요. 한국에서 모자를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 베트남에 와서 모자를 만드는 때도 그렇고 항상 이 모자 업계의 고민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젊은 사람들이 이 모자 업계에 들어오지 않아서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한국의 공장들은 젊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가 좀 있으신 혹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선 너무 많은 이유들로 그렇게 됐겠지만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약간 폐쇄되었던 이 모자 업계를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이 공개된 정보들을 통해 조금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는 그분들을 꼬셔서 대한민국의 모자 업계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이 채널은 나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꿈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담고 싶고요. 가능한 소비자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고 싶고 그 피드백들이 이 대한민국의 모자 업계를 더욱 자극하여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모자의 나라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대한민국은 모자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제가 이 채널을 계속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별명이지만 진정한 전설의 모자왕이 되어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조금은 더 가벼운 이야기로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